짜라,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유튜버 호이쭈리님이 하고 계시는 호캠프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 호캠프에 참가하신 우리 참가자분들의 텐트랑 오늘 화로대, 특히나 이제 화로대의 계절이잖아요. 화로대, 어떤 화로대 쓰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 집입니다. 루미네 4인 세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텐트 이거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텐트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게 그 브랜드는 이제 유니프레임 브랜드고요. 네. 텐트 이름은 이제 유니프레임. 유니프레임. 투룸 540. 이제 500, 5m 40짜리에서 아, 540이라는. 유니프레임 투룸 예. 540, 5m 예. 40짜리. 예. 아,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 이거 사용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사용한 지는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요? 예, 네. 사용하시면서 혹시 이 점은 좀 괜찮았다? 네. 아,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딱 4인 가족? 네. 4인 가족이 쓰기에 조금 뭐 부족하지만 뭐 모자라지도 않고 하여튼 딱 적정한 느낌이 있고요. 이너 따로 분리되어 있고 거실 공간 적절해가지고. 아. 네, 그게 뭐 설치도 쉽고요, 일단. 아, 설치도 네, 네. 쉽고. 아. 그리고 이때 뭐 터널 텐트인데. 네. 일단 뭐 저 위에 이제 엑스폴 꼽으면 자립이 되니까 그게 아 제일 터널 텐트인데 엑스폴 꼽으면 네. 자립이 되는구나. 그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시면 네. 풀 때 이제 이거 세 개를 꼽고 볼 때 이제 터널 세 개를 꼽고 예, 상부에 네. 이제 X자 리치폴을 아 리치폴 예. X 이렇게 X로 예. 들어가는구나. 그쵸. 위에가 예. 교차해서 꼽으면 이게 이렇게 자립이 돼서 예. 편합니다. X로 이렇게 들어가서 X로 리치포로 이렇게 꽂으면 자립이 돼서 그쵸, 네. 어 터널 형태 원래 터널 텐트가 이제 쓰러지는데 쓰러지지 그쵸, 않아서 예. 어, 자립이 되니까 백다운을 해서 이제 잡기는 하겠지만 네, 네. 이제 그거 없이도 X를 꼽는 순간 이제 자립이 되는 게 좀 설치할 때 좀 편하죠. 이 텐트 혹시 금액대가 어느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아마 거의 90에서 100 사이 정도 될 텐데 아, 90, 100, 이제 네.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네, 한 5-60만원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색감도 그렇고 너무 예뻐가지고 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화로대는 어떤 거 쓰는지 혹시 아실까요? 화로대는 이제 네. 저희 네. 형이 네. 갖고 왔는데 아, 네. 몽벨 거더라고요. 아, 몽벨이요? 네. 화로대 좀 잠깐 구경하겠습니다. 네. 이중연소 몽벨 거요. 네. 어, 이거는 혹시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20만원 정도 몽벨의 네. 화로대 네. 이중연소 화로대 이렇게 네. 네. 안녕. 자, 돈슌미님 4인 세팅입니다. 네. 요 텐트 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거 어떤 텐트인지 좀 소개 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캠핑칸에서 나오는 네. 면 텐트이고 네. 색상이 면이면서 이게 네. 색상이 좀 밝은 색상이라서 밝은 톤의 색상을 네. 선호하고 면 텐트이기도 해서 네. 어, 좀 쾌적한 그 잠자리가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거 뭐뭐 도킹 하신 거예요? 저게 네, 오크돔. 네, 네. 오크돔의 미디움 사이즈. 오크돔 네. 미디움 사이즈랑 요거는 베스티블. 네, 베스티블. 혹시 사용하시면서 어, 제일 좋았다 하신 점. 면 텐트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감성. 그다음에 투명창이 다 되어 있어서 아, 우레탄창이 네, 우레탄창이 다 되어 어, 쪽으로. 네, 그래서 애초부터 살 때부터 이거를 뭐 막 끼워서 이게 제작하거나 그럴 번거로움 없이 다 제작이 돼서 나오니까 그게 네. 딱딱 들여맞고 그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 혹시 화로대는 어떤 거 쓰는지 보실 수 있을까요? 아, 미니맥스 타닥인가요, 요거? 네. 아, 요거는 혹시 사용하시면서 가장 좋으셨던 점이 뭘까요? 네, 컴팩트하다 보니까 들고 네. 다니기 편하고, 네, 그 조립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조립 분해가 가능하니까 아. 세척에 좀 용이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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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해해서 물로 한 번만 씻어주고, 한번 싹 닦아주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는 아니고 그냥 미니맥스 타닥 네, 맞는 거죠? 그냥 네, 원래 처음 나왔던 네. 그 버전으로.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캠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비빈의 4인 가족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텐트, 어, 이거 저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텐트 이름 좀 알려주실래요? 캠핑칸 제품에서 네. 오크돔 M짜리입니다. M짜리고요. 네. 중간 사이즈. 네. 어, 그리고 요게 지금 4인 침실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네. 어떻게 지금 네. 침실로요? 침실 사용하고, 네. 이너 쪽, 그 이너 말고, 네. 리빙실 하려고 지금 구매 의향이 있는데 네. 아직 결정하지 못해갖고 아 리빙실 이 앞에 그 베스티블이랑 베스티블. 네, 쉘터 같은 거 도킹해서 하는 건데
아직 구매를 못 하신 거죠? 네네. 아, 이제, 이제 추후에 하시려고 네네네. 하시는 거고. 그럼 이거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 1년 안 됐고, 8개월 네. 정도. 8개월 정도. 네. 사용하시면서, 아, 캠핑칸 이 오크돔. 네. 이거는 진짜 괜찮더라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한 것보다 네. 짱짱한 스타일의 텐트를 좋아하는데 보시면은 타 텐트보다는 되게 팽팽하게 잘 피칭되는 것 같고 각이 또 네. 네. 뭐 설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것보다 이제 또 면 텐트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결로 영상 없으니까 되게 쾌적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게 큰 장점입니다. 아, 혹시 화로 때는 어떤 거 쓰시는지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화로 때도 아직 네, 네. 요거 쓰시는 거예요? 네. 요거 뭔데요? 혹시 저 못 봐가지고 이거는 아 여기 이거 마룬 네, 거에 이게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가성비로 이렇게 쓰시네요. 예.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호일 이렇게 깔고 이제 네, 좀 고기 기름 묻으면은 쉽게 우차내니까 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네. 아 이렇게 하시고 사실 이제 거실이 없으셔가지고 일행이 또 있으셔서 네. 지금 이쪽에 비바돔으로 네. 이렇게 거실을 이렇게 해 두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또 일행이 또 있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는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기 참가자 분 중에 또 이렇게 루프탑을 올리신 분이 계세요. 아, 칸 차량에다가 이 옆으로 사이드 텐트 도킹 하셨습니다. 어드벤처 가이아라고 써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그런 텐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위에 보시면 루프탑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안쪽에도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마리아. 아 아까 ATV 그 여기에 ATV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와 그래서 지금 올리시려고 지금 저렇게 네, 하고 다니시는 와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실으시는구나. 와, 옆에는 어닝 다르셔가지고 어닝을 거실 공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아, 정말 이렇게도 굉장히 거대한 그런 텐트 그런 거실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되네요. 멋지네요. 이쪽이 약간 차량들의 도킹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도 렉스턴 요거는 이제 루프 텐트랑 옆에 사이드 거실까지 되어 있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텐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공간 좋게 나오네요. 다음은 캠퍼스타님의 꿈꾸는 집. 아 지금 여기 엄청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예. 지금 요거는 텐트 트레일러 펼쳐신 것 같고요. 그 앞에 이렇게 어닝으로 하셨고 이쪽에도 한 집도 이렇게 해서 어닝 푸셨고 저 뒤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 텐트 트레일러 세 대가 지금 이렇게 같이 도킹이 돼 있어요. 와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텐트 트레일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세 가족이래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아예 이제 여기 어닝 하나 저쪽에서 어닝 하나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그냥 붙여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 볼때 하나 둘 셋 해서 가운데 쫙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비가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아, 못해도 한 2, 3m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넓게 이렇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팅한 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세팅이 났습니다. 아이들 사탕 받으러 오라고 와 이렇게 정말 진짜 엄청 잘 꾸며놓으셨어. 대박입니다. 잘 봤습니다. 캠퍼스타님. 아 화로 때는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화로 때 800도씨 800도씨 네네. 아, 요 옆에 이제 불고기창 네. 있는 이거 네, 아,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거 네, 이거 쓰시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이거 쓰시면서 좀 괜찮으셨다고 하신 점이 있을까요? 아, 이게 일단은 네. 불멍 관람이 좋습니다. 아, 불보기가 너무 좋다. 불보기가 아, 좋다. 네. 네. 설치도 쉽고 양옆에 세워주고 바로 그냥 꽂아만 주시고 옆에 그러면 이제 자립이 되고 거기에 이제 저 받침대만 꽂으시면 되는 거죠. 네. 변형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떠신가요? 변형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용하시면서 이거 사용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거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2년 되셨어요? 네네. 우와 근데 진짜 변형 없구나. 고기 같은 거 안 해 먹거든요. 네네. 아. 창 같은 게 약간 이게 메시만 같은 그런 재질이라서 그거는 뭐 변형 왔는데 이건 어쩔 수 없고 이야 2년 사용했는데 이렇게 깨끗이 잘 사용하고 진짜 깨끗하네요. 우리 옆집은 혹시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아, 저는 네. 육각형이고 네. 아 조립형으로 네, 네. 이걸로 고기 구워 먹어요. 네네네. 네, 네.
아, 세 개는 발이 받침이 있고, 네. 세 군데는 구멍이 뻥 뚫려서 재를 받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육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넣어주고, 반쪽을 끼고, 아, 같은 데다 꽂는구나. 네, 같은 데다 꽂아주고,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이거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2년 반 정도 됐어요. 와, 2년 반 되셨어요? 이것도? 네. 와, 오래, 야, 이거 변형 진짜 이것도 거의 없네요. 변형은 아예 없고, 네. 도장은 다 까졌어요. 어, 아니, 도장은 까진 것 같습니다. 약간, 약간 회색 빛나는 그런 거였죠, 이거. 네. 예, 네, 예. 네. 얘는 불이 있으면 이게 네. 그림자가 돼요. 네. 그래서 아, 그림자가 되게 예쁘게 나오고. 아, 불 있으면은 네. 이렇게. 요건 혹시 금액 어느 정도? 9만원 정도 됐어요. 9만원 또, 아, 10만원 좀 안쪽으로. 네. 어, 2년이나 쓰셨네요. 네. 와. 요런 또 화로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야, 잠깐만요. 이거. 특이한 거. 우와, 이거 어디 거예요? 미니로벅스. 미니로벅스. 가방도 이거 원래 그 순정 가방인가요? 네, 이 고개? 와, 가방을 진짜 미니로벅스는 기가 막히게 뽑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빼서 받침만 이렇게 다리 받침만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안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위에다가 불 피우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위에다 그냥요? 아, 감사합니다. 네. 회사가 어디? 우드앤번. 우드앤번 제품이고요. 네, 우드앤번. 어, 혹시 요거는 금액대가 혹시 어느 정도 하나요? 이게 파티오 TT 플러스인데요. 파티오 TT 플러스? 네. 네. TT 정가로는 네.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풀세트로 그렇게 될 거예요. 60만원대? 네. 어, 요거 지금 쓰신 지 얼마 됐어요? 저는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네. 두 달? 아, 쓰신 두 달 정도 돼요? 네. 이거를. 스킨 이번에 네. 한 거. 요거 이제, 요 늑대. 네, 늑대. 요 늑대. 네, 아. 요거 사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혹시 어때요? 이게 불꽃 모양 때문에. 어, 불꽃 모양이 또 지금 죽고 있네. 이거는 펠릿. 네, 펠릿입니다. 펠릿을 이렇게 해운하고 네, 그리고 아, 지금 아, 그렇게 넣어 주시는 건가요? 아, 긁어 주는 건가? 긁어 주는 거. 아, 긁어 주면 이렇게 불이 확 사는구나. 네. 이야. 이야, 이렇게. 와, 불 화력 기가 막히네요. 와, 진짜. 그러면 자동으로 펠릿이 이렇게 들어가고 예. 이렇게 펠릿이 네. 나오면서 이렇게 포퍼 연장통도 있어서 네. 요게 지금 제가 해보니까 한 네. 한 1시간 정도 타더라고요. 요만큼 태웠을 때. 아. 연장통까지 올리면 한 네. 15시간? 어. 그리고 펠릿 한 포면 한 2박은 충분히 아, 펠릿 한 포에 예. 한 포면은 보통 몇 킬로 정도 돼요? 20킬로. 예. 와, 불 장난 아니구나. 아까 이렇게 그런 청소해줬더니. 예, 야. 이게 아까 정상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야, 이거 진짜 이거 멋있다. 늑대가 이렇게 하고 진짜 불 뿜어내는 것 같네. 네. 위에 연통. 연통은 보통 몇 미터 정도 올릴까요? 이게 4m. 이게 연통이 높아질수록 화력이 또 이게 불꽃이 더 이뻐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배기압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가 기본 연통 사이즈예요. 네, 지금 한 4m 정도 올리신 3m 거죠? 3m 정도 될 거예요. 3m? 네, 3m, 3, 어. 53m 조금 안 될 거예요. 어. 이게 기본 사이즈예요. 이야, 야, 불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와. 저도 요 불 보고 반해가지고. 그러네. 다른 화목난로 많이 있는데 불 보고 반해서. 아, 다른 화목난로 많이 있으신데 그럼 뭐 이렇게 처분은 안 하시고 그쵸. 새로 또 하나 들으신 거. 옆에 있잖아요. 옆에 저기 눈 나와 튀어나와 있는. 와, 이거는 야, 이거 옆에 있으니까 약간 골동품 느낌 나는데요. 미니언즈라고. 아, 이거 미니언즈 그거구나. 무슨 눈 나오는 거. 아, 미니언즈구나 이거. 이야. 아, 밤 굽다가 지금 제가 나타나가지고. 이야. 이야, 이게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네. 요즘에 근데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 너무 귀엽다 이거. 단종돼가지고. 이거는 어디 제품이에요? 인터넷에 그 캠핑용품 파는 업체에서 네. 어, 주문 제작했었던 콘서트를 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요거는 연통이 저거보다 훨씬 낮은데. 네, 훨씬 낮죠. 네. 훨씬 낮아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요것도 요, 요게 딱 맞아요. 요게 배기압이 어. 딱 맞는. 거여서 어... 그만큼 딱 넣으셔야 돼요. 이 화목난로 맛집이네 여기. 아, 좀 이쁜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어우, 좋네요. 아, 눈을 넣어줄까요? 그래야지 눈이야.
미니언즈. 아, 그러니까 눌러야 미니언즈처럼 보이죠? 이야, 진짜 미니언즈 완전 미니언즈 됐다. 와, 진짜 미니언즈 됐다.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이야. 이렇게 열기는 거의 없고요. 네. 그냥 이렇게 고구마 굽거나, 뭐 이렇게 밤 굽거나, 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약간 데피거나, 뭐 그런 정도 용도로 쓰는 거. 아, 감사합니다. 이야. 아, 해또님 2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텐트 혹시 뭐 가져오셨나요? 노르딕 크로스 거. 네. 오, 이거, 저 노르딕 크로스 텐트 요거는 또 이 색깔도 처음 보고 그러네요. 이 텐트 사용하신 지 얼마 됐어요? 1년? 1년 정도? 요 텐트 사용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 요런 게 있을까요? 터널 텐트라. 네. 막 쓰기 완전 좋아요. 막 쓰기 완전 네. 좋고. 큰맘 먹고. 처음 산. 네. 캠핑 시작하면서 처음 사신 그런 텐트인 거예요, 그러면? 조만한 거 쓰다가. 아. 큰맘 먹고 사계절 찾다가 이제 고릴라 캠핑에서. 아. 69만 9천원? 금액도 괜찮네요. 큰맘 먹고 샀는데. 네. 진짜 할 수 있죠. 이 빛, 비치니까 완전 반짝반짝 하는 무슨 금색깔 같이. 약간, 샌드 색상으로 나왔어. 약간 샌드색으로 되어 있는데, 햇빛 비치니까 완전 반짝반짝 하네요. 이 우레탄창은 기존에 있는 그런 우레탄창, 여기 순정으로 나오는 거죠? 네, 다 포함이었어요. 이거 포함돼서 69만 9천원? 네, 그라운드 시트랑 우레탄창 다 포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 그리고 터널이 이제 지금 폴대 4개 들어가는 거죠? 폴대 4개 들어가는데, 위쪽 가운데는 더 높아서 굉장히 높네요,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돼요? 높이가 한 2미터 10 정도 되나? 그죠, 210 정도 되고 길이가 630에 좌우가 340이었나? 630에 좌우 330, 굉장히 크긴 크구나. 이렇게 가운데가 높고 이 끝에가 약간 낮은 이런 형태, 약간 애벌레 그런 스타일의 그런 텐트입니다. 원래는 이제 카키 색상 찾다가 네. 근데 이게 햇빛을 안 받으면 또 살짝 영카키? 햇빛 받으면 색깔이 좀 약간 오묘하고 폴대 색깔도 굉장히 예쁘네요. 자, 그리고 요즘 하루 때는 어떤 거 쓰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어제 처음 계시. 어제 처음 계셨어요? 네, 와디즈에서 계셨는데요. 네. 고기 구워 먹는 화로대가 없다 보니까 그 가성비로 꾸버스 막 쓸 거. 금액대가 어떻게 돼요? 10만원 초반대? 10만원대, 10만원 초반대. 꾸버스 거. 앞에는 불보기창이 있고, 뒤에는 없네요. 그죠? 네, 요렇게 되어 있고, 설치는 쉽나요? 네, 어제 처음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거기에다 이렇게, 막, 거미도 막, 좋아하네. 여기 위에 또 구성품이 또 있나요? 네, 그릴. 그릴, 석쇠. 여기다 석쇠 올려가지고 쓸 수 있는 기본 맞아요, 그릴이 맞아요. 있고. 여기 불보기창 있어도 좋네요. 앞에다 이렇게 해놓기. 이렇게 밑에다가. 메쉬가 메쉬로 되어 있는데. 네. 와디즈 첫 구성품으로 이거 하나 미리. 이제 와디즈에서 펀딩 한 사람들만 네. 추가 구성품으로 요거 드리는 거고, 사은품으로.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음은 캠퍼킹님 2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는, 다른 데는 제가 텐트랑 그냥 화로대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와, 이거는 다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텐트부터 일단 한번 소개해주실래요? 텐트부터. 네. 여기 헬스포츠사의 바랑이를 돈. 헬스포츠의 바랑이를 돈 80. 네. 네. 80은 무슨 의미예요, 제가? 뭐. 8인에서 10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결로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좀 말리시고 계시는데 제가 잠시 급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공간 이렇게 나오고 네. 위에 벤틸도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위쪽으로도 화목 난로 같이 이렇게 뺄 수 있게. 화목 난로 이렇게 뺄 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 있구나. 혹시 이 텐트 사용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겨울에 안 됐고 한 2회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2회 정도 네. 사용하고 계시고 이거를 사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겨울 동계 캠핑 때 돔을 하나 좀 구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네. 좀 다른 제품들도 다 고민하다가 입소문이 자자한 텐트라서 네. 그래서 구매하게 됐어요. 좋다. 주변에서 많이 네. 하니까, 요거 네. 한번 써보자. 네, 일단 요렇게. 네, 한 지금 이 두 번 정도 쓰셨을 때는 네. 좀 어떠세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공간감도 괜찮고 네. 2인에서 그냥 야침 세팅에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야침이 지금 두 개 나와 있거든요. 야침을 두 개 놓으시고 세팅을 네. 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의 주제인 화로대 네. 아 화로대 오늘 또 기가 막힌 거 제가 처음 보는 거를 가져오셨던데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네, 일본의 무라코 디자인의 일본의 무라코 네, 디자인의 화로대인데 네. 이게 이제 이 망을 따로 이제 사서 뭐 교체할 수 있고 아 망도 거기 거를 사야 네,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은 이것도 따로 그 인터넷에서 살 네.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정품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좋은 점이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접혀서 와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다 있는 게 좀 장점입니다. 그 끝에를 돌려가지고 네, 이렇게 접 네. 이게 삭 접히는구나. 네, 우와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막 여기다 이게 말아가지고 네, 통 같은 데다 넣는 거예요? 네 가방이 따로 있어요. 와 이게 얼마나냐면 보통 이제 우리 저 콜라병 2리터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원통형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네. 이런 화로대네요. 무게가 근데 상당히 하네요 확실히 네. 어. 그래도 이렇게 무게가 좀 있어야 또 안정감도 네. 있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처음 보는 건데 너무 획기적이다 이거 와 브라코 디자인의 네. 그런 화로대랍니다. 이거 금액대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지금 인터넷 구매가 보니까 지금 해외배송이더라고요 다. 네. 근데 20 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일본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아~ 저희는 그럼 지금 이거는 국내에서는 사실 사시기 힘들고 직구나 네, 아 이런 식으로 사셔야 되는구나. 네. 야 저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특기장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특기장터 네, 이용하고 네. 요 앞에 너무 멋있는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네. 하나 하나씩 좀 소개 좀 하나 해주실래요? 네. 이거는 뭐 고고워스랑 디바이스웍스 콜라보한 이제 뭐 랜턴 스탠드인데 일단 삼각대는 그 505웍스 거고요. 얘는 이제 여기만 이제 콜라보 제품이고 이 두 개요. 요거만. 이거 대까지 다. 대까지. 네, 대까지 다 하고 얘만 따로 505웍스 제품인 거. 삼각대만 네. 네 505웍스 거. 네.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네. 네. 디바이스웍스 콜라보한 제품이고 요거는 이거는 네. 원래는 얘는 좀 가품이긴 해요. 아~ 코론스타라고 있는데 네. 거기 거를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수작업해서 만든 건데 아 수작업으로 네. 만든 그런 그걸 판매를 하고 계세요 이런 거 아~ 9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가격대는 아~ 이게 쉐이드가 골재료 아~ 쉐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이제 네, 수작업으로 맞습니다. 만드신 그런 네.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디바이스웍스 메카 해키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테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네. 테이블. 예, 네, 디바이스 없을 거고. 4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상판이 요. 따로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아, 여기 하나 하고 하나 있고. 더 달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 구하고. 이것만 해서 한 4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와. 요거부터 해서 요거만. 네. 요 테이블, 조그만한 테이블 요거만. 셸프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이게 셸프가. 4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시에라컵이랑 이렇게 달아뒀고요. 네. 뒤로 한번 가보면 네. 스마일 테이블입니다. 네. 스마트 테이블 있고요. 네. 스마일 테이블 뒤에다 이렇게 세팅하셨고 네. 테이블은 이게 메인 테이블로 쓰시나요? 지금 이번에는 이걸 메인으로 갖고 왔어요. 이거는 뭔지 소개시켜주세요. 스노우피크 네. 레귤러 사이즈의 RGT 테이블인데 이제 다리는 원래는 400다리 블랙 설봉재를 쓰다가 네. 높이를 좀 와이프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네. 높이를 좀 높여야 돼서 네. 이제 가변 다리를 이제 샀거든요. 이것도 오리지널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네, 660까지 조절이 됩니다.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네. 이런 다리를 또 교체를 네. 하셔서 사용을 네.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본에서 구매했는데 네. 얘는 정확한 브랜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게러지 샵에서 구매한 건데 한 5-6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쉐이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갓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이것도 골제로 네, 거죠? 골제로. 이렇게 골제로. 골제로를 많이 쓰고 있고 이제 뭐 알랴비 미야비 하잖아요. 38X가 미야비인데 네.
알랴빈 한 맥 거의 쓰고 있고, 이제 미야비 같은 경우는 이거 딱 하나 제가 쓰고 있는데, 이제 일본 게러지 샵 몰즈 가서 와. 콜라보한 제품이 대한 17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와. 이 대가에 당해서. 이야, 여러분, 이분 엄청나신, 진짜 진심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와. 대박이다. 아,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하나, 둘, 셋, 네. 넷, 네. 다섯 개. 여기도 있고요. 와, 볼자로 완전 진심이시구나, 여기도. 다섯 개 정도 있고. 또 어딘가 또 숨어 있겠죠? 제가 못 보는데. 네. 와. 이 가스 굉장히 좀. 아, 얘는 이제 소토 레귤레이터인데 네. 제가 이걸 따로 그 오덕을 구매했고 네. 얘는 이제 이게 자석 있잖아요. 자석. 가스 자석 가스 이거를 아, 예, 자석처럼 예. 붙일 수 있는 걸 좀 제가 디바이스 박스를 좋아해서 아, 이거 가짜인데 아, 여기에다가 붙여 예. 붙이는 거구나. 예, 가스 어떤 가스에든 예, 그래서 디바이스 아, 박스 여기에 그런 네. 관문이 있으면 진짜 안 이쁘긴 네. 안 이쁘거든. 아무리 소토 맞아요. 레귤레이터가 이뻐도 네. 안 이쁘거든. 아, 여기 이제. 플랫폼을 쓰는데 이것도 오덕 따로 사서 워낙 오래 써가지고 더럽긴 한데. 거기에다가 항상 이렇게 네. 덮어 두고. 아니요, 아니요. 덮어놓는 거 아니고. 그러면. 올릴 때가 잠깐 없어가지고. 아, 그러신 거예요? 아, 항상 이렇게 쓰시고. 네. 아, 그러면은 불은 레귤레이터랑 이렇게. 네, 원래 두 쓰시는. 개를 갖고 플레이트. 있는데 굳이. 두 개까지 갖고 다니면 무거워서 네. 그냥 좀 작게 이런 거 갖고 다니겠습니다. 아... 지인한테 따로 구매를 했어요. 여기 지인이 이제 뭐 레이저 커팅으로 이렇게 아... 다 이제 수작업으로 아 저거로 네. 뭐 레이저... 커팅을 맡겼나 봐요. 그래서 스티커 작업하고 뭐 상판 쓰고 있습니다. 잡는 용도로. 요거는 이제 폴딩이 네. 되거나 그러진 않고 요 네. 상태로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 좀 남들은 안 써서 쓰고 있어요. 밑에는 뭘로 받치신 거예요? 이름 자주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이거. 예. 원다웃. 원다웃이라고.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접을 때도 되게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접히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접히니까. 네. 그 상태로 접히니까. 네. 네. 그래서 좀 가볍게 쓰기가 좋아서 네.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이거. 이거는 맡겨가지고 네. 도장이랑 다 한 건데 이야. 이게 이제 오버도킹 네. 칼라 그거 칼라랑 좀 비슷한데 예 네, 저기 브런트 네. 박스랑 비슷한데 네. 이게 오버도킹 작품이고 아 오버도킹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해주신 거예요. 아 그쪽에서 네. 그러니까 그 IGT 색깔이랑 똑 비슷하길래 거의 이쪽에는 또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네. 얘는 이제 그 일본에서 구매했는데 네. 이거 태양 요즘 유행하잖아요. 태양광 네, 네, 받아서 네. 충전해서 쓰는 랜턴인데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어두 그렇죠. 예. 어둘 때 이쁘죠. 예. 저희가 더 살 걸 좀 후회하는 아. 접기도 편하고 이 정도로 접히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기 편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얼마 주고 사셨어요? 5만 원 정도 했다고 했어요. 5만 원이요? 오, 5만 원 정도 했네. 이 5만 원도 다 비싸구나. 얘는 이제 네. 유포랑 그 마운트 리서치라는 일본 게러지 브랜드 회사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유코 그 캔들 랜턴 있잖아요. 저 모르겠어요. 아, 네. 그게 있는데 이게 3구짜리고 네. 얘도 일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랜턴인 거죠? 네, 얘가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하는 건데 네, 일본에서 10월만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밖에 못 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네. 원래 이제 그 한국 거인 것 같은데, 모트? 네. 모트. 네, 모트라는 네. 그 수툴이에요. 네. 여기 상판이 또 여기 거를 사서 네. 제가 이걸 다 그냥 그 상표 있잖아요. 막 네. 그 마크 같은 거. 그걸 네. 싹 다 칼로 긁어서 네. 제가 커스텀을 한 거예요. 아, 진짜요? 여기 네. 이거 싹 네, 다 긁어버리고 떼버리고 여기는 긁고 여기 스티커를 스티커 작업하시고 이거는 이제 일본 몰즈 가서 사온 거를 제가 붙였어요. 야 커스텀을 이제 본인 스스로 야 이쪽에도 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구매했고 네. 이게 브랜드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진짜 가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좀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네. 한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원래 의자 용도로 네, 사용하는 맞아요. 거 맞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조그만한 거 이렇게 올려놓는 네. 선반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좀 아기자기하게 예뻐서 제가 그냥 스탠드용으로 그냥 쓰려고 캠퍼킹님이 사용하시니까 더 관리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네. 이 다음 이거 뭐예요? 얘는 얘가 좀 이제 고가긴 한데 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고가였는데 얼마나 더 고가인가? 얘는 이제 그 네. 네이버드랑 일본 네. 네이버드 매장에서 구매했고 네. 네이버드랑 락필드랑
저기 발리스틱스 콜라보.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재생 뭐라지 이게 재생 플라스틱이라고 어때? 하여튼 여기 리사이클 하면, 네. 리사이클 뭐 맞네 재생 플라스틱이 맞네요. 네, 이걸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 재생 플라스틱을 네. 소재로 만든 네. 그런 선반인 거구나. 네, 맞아요. 아, 네. 이거 그때 일본에서 구매했을 때 좀 할인 받고 해서 한 50 얼마? 원래 지금 한국에서 구매하면 8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네. 오 국내도 지금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니면 뭐 직구로 사야 되거나 오 이것도 예. 네. 중고로 오. 사거나 이러면 중고로 근데... 하면은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이거 네이버도 이제 그 인생 서울도고 네이버들 좀 좋아해가지고. 이 재질이 상당히 네, 좀 특이합니다. 네. 이거 지금 약간 거친 느낌도 나면서 네. 근데 그렇다고 막 까끌까끌 거리는 게 아니라 네. 좀 부드러우면서 거친 느낌이 좀 나는 겁니다. 지금 네. 이게 저 아까 이슬이 맺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사실은 네, 거울 유리 위에 네. 이슬이 맺혀 있는 줄 알았어. 굉장히 느낌 있네요. 와. 자. 이거는 뭐 하드쿨 아니 소프트쿨러고 네, 소프트쿨러 FC라고 이제 이것도 일본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30만 원 정도? FC라고 있어요. 유명한 브랜드인 건가요? 좀 그 캠퍼 아시는 그 분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가 있긴 한데 헬리녹스랑도 콜라보를 많이 했고 일본에서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아. 얘는 이제 네이버 두고 네네. 네. 아래는 네이버. 네 네이버 두고. 이거 그 네이버 정발인 건가요? 네 정발입니다. 와 이거 커스텀하신 줄 알았더니 저건 또 커스텀이 아니고 와 네, 이건 정발로 구매. 이거 얼마나 해요? 3만 원 얼마 안 하는 그러니까 한 7, 8만 원 할 것 네, 같다라는 네. 생각했는데 네. 얼마 안 하는 게 그렇구나. 와 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거는 랜턴을 갖고 랜턴 가방. 아 랜턴 가방. 예, 이제 이렇게 아, 여기다가 랜턴을 막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 골재료도 많이 네. 쓰시니까 이렇게 네. 조그만하게 나눠셔가지고 네. 아 이렇게 있고 네. 저것도 가방. 저거는 이제 네. 이것도 이거는 쿨러. 이거는 쿨러. 이것도 아 이것도 쿨러구나. 네. 쿨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끝나가는 한국이라서 뭐가 없긴 한데. 네. 이야, 네. 대박이시네요, 진짜.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세팅이었습니다. 캠퍼킹님 여기저기 많이 보이신데요.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유튜버님들 이런 많이 따라다니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세팅 오늘 한번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도 좋은 캠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선배님들 와 역시 여러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좋은 캠핑 용품들 재밌고 재밌는 캠핑 용품들 많이 봤고 정말 센스 있는 세팅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화롯대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화롯대 위주로 좀 많이 촬영을 했고요. 영상에 나오는 분들에 대한 비방은 그 어떤 사전 조치 없이 댓글은 삭제하시고 앞으로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달실 수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짱캠핑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옵니다. 짬밥.